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아,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전문가님,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 개편 이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자 여러분께 실전 매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게 지금 개편된 것 같은데, 아, 이거 오늘 기가 막힌 날, 어째 좀 그렇지만 방송 경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시장 양호에 국내장 혼조. 네, 해외시장 양호는 미스터 진단에서도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은 지표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지표 긍정에 움직임이 좋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주는데도 국내장 종목들 흐름이 좋은 것은 역시 종목의 흐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시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지금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빼버리고 제가 바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포스코그룹주하고 배터리 등 강세가 핵심인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4월 달 2분기 첫째 날인데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주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이 주식들을 지금 쫓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쫓아 들어가시면 안 되고 포스코그룹주들을 못산 분들은 포스코그룹주가 왜 올라가는지를 보고 유사한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결국은 미스터 진단에서도 오늘 40만 원 돌파시도 얘기했었고 40만 원 정도에서는 뭐 조금은 챙기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포스코그룹의 강세는 2차전지 배터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포스코 ICT도 그렇고 어쨌든 포스코그룹 전체적으로가 좋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아 오늘 첫날 진짜 종목들이 기똥차게 날아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행자의 멘트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바뀌었는데 저는 바뀐 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 N캠 날아가죠, 여러분. 이주식서부터 오늘 출발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은 VOD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주식의 기술적인 특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올라가기 전에 바닥권. 그러니까 지금은 엔캠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하거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엔캠은 뭐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추가 상승인데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인데 신규 매수할 때는 좀 조심하세요. 왜냐면 요새 종목들이 너무 날아가가지고 저도 부담 갑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와 저항, 추세 패턴, 분차트 여러 가지를 보고 주도 섹터의 주식, 주도주의 흐름을 보고 그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담이 없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좋다 그러면 그냥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엔캠 이틀 눌리고 이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틀 눌리고 그냥 날아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건 추가 상승형 얘기해 드렸고 SKI 8만 원대 보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해 드렸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동아기업도 가죠? 동아기업이 엔캠 후속사로 얘기해 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웰크론이죠, 여러분.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부담 가는 주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6천원 넘어가는 걸로 봤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조금 더 밀렸으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떼돈 버는 거죠. 이종복이가 좋게 얘기하는 주식은 항상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노리라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SKC는 241선을 찍었다고 지금 눌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눌리면 또갈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일진머트리도 마찬가지. 241선 뚫으면서 약간의 경계 매물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범아그네인데 대범아그네도 8만 5천원 이상은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비중이 높으면 일부 챙기고 한10% 제외 정도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노림수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원래 코스모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중복 스타일입니다. 코스모학이 지금 6만 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2만 5천 원대 얘기 드렸던 거고,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본다라고 했던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다가 밀렸을 때도 얘기 안 하는 게 이종복 스타일. 그렇지만 추세 패턴상 눌림목을 주고 계속 간다는 거. 그렇죠? 예,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좀 해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저렇게 됐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그린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오늘은 세빛이가 중요합니다. 세빛이 원래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렸다가 갔으면, 이게 완벽한 건데,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주식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좀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햇배터리 대장 성일이하고 세빛이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시간, 이게 지금 방송을 더 이상,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인데, 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예, 방송 20년짜리가 요 정도 갖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배터리가 너무 좋다. 아, 요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코멘트입니다. 배터리가 너무 좋다. 아, 요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코멘트입니다. 네. 정말 그 20년 투자의 업력에서도 당황스러우리만큼 그 엄청난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기존에 이제 먼저 선점해 주신 종목들 쭉 짚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폐배터리 주도 지금 위치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세부 법안이 나오고 나서도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은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 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실전 매매 전략들이 있을지, 아니면 배터리만 지금은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인지, 지금 저희 시간 약간 더 여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의견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후장 투자 전략으로 질문을 해야지 이게 말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오후장 투자 전략은 선물 325 돌파 322 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25 돌파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요 부분은 이따가 2시에 이 지수,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마켓이라는 프로에서 이게 이토마토가 그거에만 집중해갖고 지금 마케팅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케팅 제가 애착을 많이 갖는 프로인데, 어쨌든 선물은 325 돌파에 322 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것은, 이번 주 중에 고점은 325 쪽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다가는 한 320까지는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22 지지, 322 지지. 요 지금 금거 놓은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요 선물 지수 잘 보시고, 2차 전지 배터리나 이쪽이 너무 좋은 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쪽 위주로, 여러분. 그쪽 위주로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마인드서부터 인공지능과 이쪽은 특징주예요, 여러분. 특징으로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마인즈가 고점 한 3만 1, 2천원권에서 2만 5천원까지. 요게 이제 지난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도주가 조종을 받을 때도, 좋은 주식이 조종을 받을 때도 조종을 받는 폭이 크고, 그 다음에 갈 때는 한 방에 간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 썼죠? 보다시피 지금 이쪽 인공지능과의 주식들이 최근 며칠 동안에 고점에서 밀린 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쪽은 좋고 조정받는 쪽은 조정받는 경우가 주로 자주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잘 가는 주식은 순환매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조종을 받는 주도 섹터,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포뱅크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조종 잘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2차 전지처럼 이런 거 적극 매수다 이런 얘기 못 해요, 여러분. 물량도 없고 거래량 10만 주도 안 됩니다. 다만 이게 요즘 장의 특징.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조종권에 있을 때는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흘러내리거든요. 그 흘러내릴 때 조금 죽는 거죠. 그럼 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실리면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장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기의 2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전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고점으로 급등한 주식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웰크론한테 같은 주식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배터리나 전해의 전고체 이쪽 소재 재료 쪽, 2차 전지 쪽도 그쪽을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미리 말씀드려볼게요. 캠트로스 같은 게 이제 11,000원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11,000원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 오면 이런 걸 우리가 눌림목 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폐배터리가 지금 바닥에 있는 게 되게 많고, 대표적으로 성일이하고 세비캠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쪽은 바닥권에 있는, 그 대표적으로 동화기업이나 엔캠은 뭐 나중에 넘어가고 일진모터리 같은 게 나쁘지 않다 정도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제가 하나모터리 정도를 얘기했는데 원익 IP도 지금 보시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릴 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흘러내릴 때. 이렇게 흘러내릴 때.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좋다는 말씀 드린 거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한 코멘트 드릴게요. 로봇 관련주는 유일이가 지금 21을 깨고 밀렸습니다. 61은 밑에 받치고 있죠? 여기가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추격 매수 하지 않고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대 축으로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과는 등락이 심하니까 조종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종을 받을 때 조금 조금 분할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챗봇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이 움직이면 클라우드도 가거든요. 클라우드도 같이 보시고. 그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구찌가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에서부터 이런 주식이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이쪽 위주로.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도 얘기 안 했네요, 여러분.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큐체엠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거 제가 3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이야기한 자리가 22만 원대죠? 여러분, 22만 원대에서 30만 원이면 50%입니다. 20만 원권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또 언제 바뀐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름? 이름이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이 좋은데. 그쵸? 예, 좀 아쉽네요. 가수가 이름 따라가고 전문가도 이름 따라가듯이 주식도 이름 따라가거든요. 내 생애 마지막 이래버리면 그 가수 그거 히트치고 그다음부터 사라지는데, 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거에 워낙 익숙해가지고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얘기해드리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런 주식 30만 원 넘어가면 삼성 SDI가 못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이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는 주식도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4월 첫째 날, 종목이 너무 좋은데, 저도 당황스러울 만큼, 나머지 자세한 것은 2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전 투자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오늘도 또 열정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봤습니다. 2분기 포트폴리오 조정, 그 가운데서 3대 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눌림목 매매, 저점 매매가 가능한 섹터들까지 분류해서 종목별로 쭉 살펴봤습니다. 마켓텐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약간 고르지 못했는데 내일은 더 원활하게 깨끗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매일 오전 10시 마켓텐에서 투자의 재미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